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대왕 큐오젤리를 만들었잖아요. 큐오젤리가 배송이 왔습니다. 짠! 이렇게 왔는데요. 제가 세봉다리에 5만...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제가 세봉다리에 5만 얼마에 샀거든요. 이게 과연 그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먹방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일단 근데 까자마자 포도향이 엄청나요. 11개가 들어있어요, 세봉다리에. 요 바늘로 터트려서 먹을 거예요. 그냥 씹었을 때는 절대 안 터져요. 터져요. 요런 영롱한 빛깔이고요. 맛있다. 터트렸을 때 톡 터지나? 얘가 구멍만 뚫려있지 구멍은 분명히 방금 뚫었거든요? 그리고 젤리가 조금 나왔는데 이게 팍 터져야 되는데 그 안 터져요. 뭐지? 이게 과즙이 팡팡이라고 하는데 진짜 팡팡 얼굴에 다 튀어요. 뭔가 기분 좋은 터짐이 아니야. 불안해 터트리는 게. 이렇게 꼬챙이 끼워서 아, 역시 사 먹는 게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부들부들하고 연한 곤약 젤리 포도 맛. 유튜브 보면은 터뜨리는 게 진짜 저 재밌었거든요. 나도 터뜨려 보고 싶다 막 이랬는데. 먹어봐. 아, 그냥 와. 터트려봐 이번에. 왜 이래? 어? 뭐야? 빨리 이렇게 터져? 왜 이렇게 잘 터트려? 하나 더 해봐. 하나 둘 셋. 떨어졌다. 나 왜 이 터트리는 게 이렇게 힘들지? 이거는 먹방보다 터트리는 재미 같아요, 여러분. 먹방보다는 진짜 터트리는 재미? 이게 조심해야 되는 게 고무 같은 그 라텍스 그 겉에 있는 게 젤리에 조금씩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르고 삼키지 마시고요. 잘 그거 골라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손이랑 전체 포도이 번복이 돼버렸습니다. 저는 터트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몰랐어요. 영상을 보면 다 쉽게 톡톡톡 터트리시던데 저는 어렵더라고요. 이거 솔직히 왜 그 가격에 굳이 먹어야 될지 모르겠고요. 아니 그냥 포도맛 곤약젤리 있잖아요. 그거하고 막 비슷해요.
굳이 따지자면 터트려 먹는다는? 근데 이거 흰색 옷 입고 먹으면은 진짜 안 될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손이랑 과즙 그게 다 묻어 나와요. 조심하세요. 찐덕찐덕거려요. 오늘 리뷰 먹방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신쿡이 먹어봤으면 하는 음식이나 만들어봤으면 하는 요리 있으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신쿡 많이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에 만나요. 안녕!